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독립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버티고입니다. 베스트셀러 닥치고 15분 읽기. 오늘은 우라카미 하루키가 엮은 스코트 피츠제럴드 후기 작품 모음집인 어느 작가의 오후입니다. 이국의 여행자. 1930년 10월 11일에 발행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실렸다. 미국을 떠나 1920년대 유럽을 자유롭고 우아하게 여행하는 유복한 젊은 부부, 핸섬한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 순수하고 행복한 그들은 이국의 땅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을까? 이후 발표된 장편 밤은 부드러워라 1934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조용하면서도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불온함을 담은 작품이다. 주인공의 모델은 물론 스콧과 젤다인데 유럽의 유복한 두 친구 제럴드 머피 부부의 모습도 섞여 있다. 그 부분도 밤은 부드러워라와 같다. 머피 부부 역시 센강에 선상 파티를 주최한 바 있는데 새로운 취향과 우아함으로 파리를 떠들썩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메뚜기대로 새까매졌다. 몇몇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버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여행용 무릎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메뚜기 떼는 북상하면서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는데 이곳은 먹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메뚜기들은 소리 없이 일직선으로 날았다. 마치 새카만 눈송이가 흩날리는 듯했다. 하지만 버스 앞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차 안으로 날아드는 메뚜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그래서인지 장난기가 발동한 사람들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잡아보려고 했다. 10분 후 메뚜기 떼의 구름이 옅어지다가 이윽고 사라지자 담요를 뒤집어 쓴 여자들이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을 드러내며 괜한 짓을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다음 일제히 떠들어댔다. 모두가 떠들었다.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에서 자기들이 탄 버스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메뚜기 떼를 맞닥뜨린 후에 서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일 것이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족장과 마지막 꽃을 피워보려는 부푼 기대를 안고 비스크라로 가는 영국인 과부에게 스미르나 출신의 미국인이 말을 걸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증권거래소 직원은 작가에게 수줍게 물었다. 선생님은 작가시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온 아버지와 딸은 팀북투로 비행할 예정인 런던 말실을 쓰는 비행사에게 말을 건넸다. 심지어 프랑스인 운전사도 고개를 돌려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엉뚱한 설명을 했다. 저것들은 호박벌이에요. 운전사의 말에 뉴욕에서 온 간호사가 배꼽을 잡고 비명을 지르듯 날카롭게 웃어댔다. 여행자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훨씬 점잖게 대하며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리들 마이스 씨와 그의 아내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젊은 미국인 부부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머리에 달라붙은 거 없죠? 젊은 부부도 예의 바르게 빙긋 웃었다. 없습니다. 메뚜기 떼 습격에서 탈없이 살아남았네요. 두 사람은 20대로 아직 신혼의 즐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잘생긴 부부였다. 남자는 약간 열정적이면서도 섬세해 보였다. 여자는 눈과 머리칼색이 밝고 매력적이며 얼굴에 그늘이 없었는데 그 생기발랄하고 신선한 자태가 자신감이 깃든 차분함으로 적절히 조절되었다. 마이스 부부는 젊은 부부에게 딱딱하지 않은 타고난 과묵함과 순수함이 배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았으며 특히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마이스 부부가 다른 승객들과 거리를 두려워한 것은 의식적인 가면이자 사회적 체면을 의식한 태도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스미르나 출신 미국인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서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공적인 행동이었다. 사실 마일스 부부는 젊은 부부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던 데다 자기들 둘이서만 얘기하며 여행하는 게 따분해져서 마음을 열고 말을 건 것이다. 전에 아프리카에 와본 적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튀니지에 갈 건가요? 마일스 부부는 파리의 특정한 환경에서 15년을 산 탓에 내면이 다소 닳고 무뎌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품위뿐만 아니라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네 사람은 버스가 저녁에 작은 오아시스 마을인 보사다에 도착하기 전에 어지간히 친해졌다. 뉴욕의 공통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서 그들은 트랜스 아틀란틱 호텔바에서 칵테일을 마셨고 이따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얼마 후 젊은 켈리 부부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아내인 니콜 켈리는 저녁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 약간 후회되었다. 이제 그들은 이동 경로가 갈라지는 콩스탕티까지 새로 알게 된 이 사람들을 꽤 자주 보아야 할 터였다. 8개월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기에 그들과 친해진 것이 뭔가를 망쳐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브롤터까지 타고 온 이탈리아 여객선에서도 켈리 부부는 바에서 기를 수가 어울려 노는 무리들에 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닐스는 최근 상속받은 50만 달러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배의 굴뚝 그림을 한 장 그리기도 했다. 바에서 즐겁게 어울려 놀던 무리 중 한 명이 아조레스 제도 근처의 대서양에 빠져 영원히 사라졌을 때 젊은 켈리 부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낸 자신들의 태도가 정당화되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니콜이 저녁 식사 약속을 후회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넬슨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방금 전 목도에서 그 부부를 지나쳐왔어. 누구? 마일스 부부? 아니, 그 젊은 부부, 우리 나이쯤 되는. 다른 버스에서 탔던 부부 있잖아. 비르라발로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낙타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무척 멋져 보인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부 말이야. 정말 멋져 보였지. 매력적이었어.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아내도 매력적이고 남편도 그렇고. 전에 틀림없이 어디선가 그 여자를 만났던 것 같아. 그들이 언급한 부부는 건너편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니콜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눈길이 쏠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이제 그들도 같이 식사하는 일행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달째 자기 또래의 여자와 얘기를 나누지 못한 니콜은 다시 한번 어렴풋한 아쉬움을 느꼈다. 형식적으로는 세련됐지만 실제로는 속물적인 마일스 부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마일스 부부는 놀랍도록 많은 곳을 다녔고 신문에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하늘이 보이는 호텔 베란다에서 저녁을 먹었다. 낮은 하늘에는 세상을 지켜보는 이방의 신의 기운이 가득했다. 호텔 주변에서는 밤이 이미 여러 가지 소리로 어지럽게 흔들렸다. 세네갈의 북소리, 원주민의 피리소리, 괴이 적으면서도 여성스러운 낙타 울음소리, 아랍인들이 낡은 자동차 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 짝짝 소리내며 지나가는 소리, 조로아스터교 사제의 울부짖는 듯한 기도소리, 책에서 자주 읽었음에도 신경이 곤두설 만큼 낯선 소리들이었다. 호텔 데스크에서는 한 동료 여행객이 환율에 대해 직원과 지루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여행자들이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더욱 무심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온당치 않은 대우를 받는 일도 잦아졌다. 식사 자리에 감도는 침묵을 맨 먼저 깨뜨린 사람은 마일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약간 조바심이 난 기색으로 밤 분위기에 빠져있는 일행의 의식을 테이블로 되돌려 놓았다.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올 걸 그랬죠. 옷을 잘 입으면 저녁 식사가 더 즐거우니까요. 정장을 입으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국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여기서 정장을? 그녀의 남편이 반대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았던
양떼를 모는 그 누더기 정장 차림의 남자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 난 정장을 입지 않으면 언제나 관광객 같은 기분이 들었어. 어? 우리 관광객 아닌가요? 넬슨이 물었다. 난 내가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광객은 일찍 일어나서 대성당을 찾아가고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페지에서 알제에 이르기까지 명소로 알려진 관광지는 다 가보고 몇 편의 영화 필름의 풍경을 담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된 니콜과 넬슨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 경험이 마일스 부인의 흥미를 끌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 어디든 똑같아요. 마일스 부인이 말을 이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새로운 경치도 반시간 즐기면 충분하고 그 후엔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죠. 그래서 유행하는 장소들이 생기고 얼마 후 유행이 바뀌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장소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장소가 참 멋지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넬슨이 이 일을 제기했다.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그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올 봄에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마일스 부인이 물었다. 우린 산레모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소렌토로 가거나. 유럽에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있잖아요. 난 소렌토도 산레모도 다 아는데 당신들은 둘 중 어디에서도 일주일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곳엔 데일리 메일을 읽고 편지를 기다리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해드는 끔찍한 영국이들이 우글거리거든요. 차라리 브라이튼이나 본머스에 가서 하얀 푸들 한 마리와 양산을 구입해 부두를 걷는 게 더 나아요. 유럽엔 얼마나 오래 머물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몇 년은 살게 될 것 같아요. 니콜이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넬슨에게 돈이 좀 들어와서 우린 변화를 원하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천식을 앓으신 탓에 아주 을씨년스러운 여행지에서 수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거든요. 넬슨은 알래스카에서 모피 사업을 했는데 그 일을 무척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자마자 해외로 나온 거예요. 넬슨은 그림을 그리고 저는 성악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녀는 흡족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마일스 부인은 젊은 여자가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돈이 생겼을 거라고 짐작했다. 더욱이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비아리치엔 꼭 가봐야 해요. 그녀가 조언했다. 아니면 몬테카를로에 가든지. 여기서 굉장한 쇼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일스가 샴페인을 주문하며 말했다. 울레드 나일족이래요. 호텔 컨시어지가 말하길 그 부족의 젊은 여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무의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배운대요. 무의가 되어 충분히 돈을 모으면 다시 산으로 돌아가 결혼한다는군요. 오늘 밤 그 무의들이 공연을 한답니다. 얼마 후 울레드 나일종 무의들이 공연하는 카페로 걸어가면서 니콜은 이토록 아기자기하고 이토록 부드럽고 이토록 밝은 밤에 넬슨과 단둘이서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넬슨은 저녁을 먹으면서 답례로 샴페인을 한 병 더 주문했는데 그들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에 익숙치 않았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하얀 모스크가 밤하늘의 행성처럼 뚜렷이 빛나는 낮은 언덕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고 싶었다. 인생은 그 어떤 쇼보다 더 좋으니까. 니콜은 넬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동굴 같은 카페는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온 여행객으로 가득 찼다. 연한 갈색 피부에 납작한 코, 짙게 화장한 눈이 예쁜 고산지대 소녀들이 이미 무대 위에서 각자 동물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 남부의 흑인 유머를 떠올리게 하는 무명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 속 몸이 느리게 꿈틀대더니 벨리댄스에서 춤이 절정을 이루었다. 은색 벨트가 격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진짜 금화를 엮은 목걸이와 팔찌가 목과 팔에서 찰랑거렸다. 피리 부는 사람은 익살꾼이기도 했다.
그는 소녀들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춤을 추었다. 주술사처럼 염소 가죽을 두른 북치는 사람은 수단 출신의 진짜 흑인이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소녀들이 허공에 대고 피아노 치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그것이 대단히 힘들고 까다로운 동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한 명씩 차례로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나른하지만 역시나 똑같이 정확한 동작으로 스텝을 밟았다. 이것들은 절정으로 치닫는 춤의 격한 관능을 향한 예비 동작일 뿐이었다. 얼마 후 중간 휴식 시간 같은 상태가 찾아들었다. 공연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관객이 천천히 일어나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허공을 맴돌았다. 무슨 일이지? 니콜이 남편에게 물었다. 내 생각엔 올레드 나일종 부위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오리엔탈한 스타일로 장신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춤추려는 것 같아. 아, 우린 남아있자고요. 마이즈 씨가 그녀에게 쾌활하게 말했다. 어쨌든 우린 이 나라의 진짜 관습과 풍속을 보러 온 거니까. 점잖은 태도는 일단 제쳐두기로 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자리에 남았고 여자들도 몇 명 남아있었다. 니콜이 갑자기 일어났다. 난 밖에서 기다릴게.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지 그래, 니콜. 마일스 부인도 계신데. 피리 부른 사람이 전주 부분의 악절을 멋들어지게 불고 있었다. 단상에서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연갈색 피부의 소녀 두 명이 무명 드레스를 벗고 있었다. 니콜은 잠시 머뭇거렸다. 융통성 없는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혐오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그녀는 젊은 미국 여자가 재빨리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버스에 탔던 매력적인 젊은 아내라는 것을 알아차린 니콜은 곧바로 마음을 정하고 그 뒤를 따랐다. 넬슨이 서둘러 그녀를 따라왔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으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신경 쓰지 마. 난 밖에서 가이드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아주 조금만 보고 갈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신선한 밤 공기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는 자신이 이 일, 남편이 마일스 부인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핑계삼아 즉시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은 일로 상처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점점 더 화가 난 그녀는 가이드에게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20분 후에 밖으로 나온 넬슨은 그녀가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졌고 화가 났다. 화가 난 데에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죄책감을 숨기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했다. 그들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만 다시 만난 그들은 갑자기 언쟁을 벌였다. 한참 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보사타 마을에 정적이 내려앉고 시장의 유목상인들도 후드 달린 외투를 입은 채 웅크린 자세로 꼼짝 않고 자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인생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뭔가가 손상되었고 둘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었고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와 넬슨은 외로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들은 이제 생생히 살아있는 세계의 맛과 냄새를 원했다. 지금은 서로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들은 소렌토에 있었다. 거기서 니콜은 성악 지도를 받고 넬슨은 나폴리만의 풍경에 뭔가 새로운 것을 그려 넣으려 노력했다. 그것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주 책에서 읽던 생활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가적인 에피소드의 매력은 한 사람이 명랑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상대방에게 배경과 경험과 인내심을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거기에 기대어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길어올린 목가적 평온함의
한때를 다시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니콜과 넬슨은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젊기도 해서 그리고 너무 미국적이어서 낯선 땅에 빠르고 매끄럽게 정착하지 못했다. 그대의 활력이 그들을 차분히 두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그림은 방향성이 없고 그녀의 성악은 현재로서는 진지한 수준이 될 만한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룬 게 없어 라고 말했다. 저녁은 길었고 그래서 저녁 식사 때면 카프리 와인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호텔 주인들은 영국인으로 온화한 날씨와 평온함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노인들이었다. 넬슨과 니콜은 어정쩡하고 미지근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에 부화가 났다. 몇 달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날씨 얘기만 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마카로니 요리만 먹으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점점 더 지루해졌고 지루해진 미국인은 그런 기분을 숨기지 못하고 표출하는 법이다. 어느 날 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야 말았다.